오미연 씨가 주방에서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와, 콩나물도 직접 키워서 드시는 거예요? 시루에다가 질러서 먹습니다. 마침 잘 자랐네요. 딱 먹기 좋게. 싱싱한 콩나물로 만들 오늘의 요리는? 제일 간단한 콩나물밥입니다. 콩나물밥은 간단하지만 단백질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콩나물에도 있고 돼지고기에도 있고 그래서 콩나물밥을 준비했습니다. 콩나물은 물론 돼지고기를 듬뿍 넣어 단백질 보충을 하시려나 본데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챙겨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오미연 씨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콩과 같은 식물 단백질은 물론 동물 단백질까지 다양하게 섭취한다고 하는데요. 근력을 위해 운동하는 것만큼 먹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근력을 유지하려면 근육 재생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가 참 중요한데요. 대략적으로 몸무게 1kg당 단백질 1g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하면은 최소한 한 50에서 70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매일 섭취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식물성 단백질은 이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함유되어 있지는 않은 불완전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전 단백질인 동물성 단백질, 우유, 고기 등을 드시는 게 근육 합성을 위해서는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짜잔! 드디어 오픈입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달걀 프라이까지 하나 올리면 건강하고 맛있는 콩나물밥 완성! 소박하지만 참 알찬 식단이죠?